각자의 상황이 되게 보컬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곡이 더 컨셉적으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일단 수정 전 나는 너를 따라 모두 이대로 다시 나가길 바래 두 번 다시 마주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 아무도 모르게 차라리 날 떠나가줘 널 잊고 살 수 있게 해 수정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떠나는 널 바라보며 마지막을 느끼네 마지막 한마디 고마웠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두 번 다시 마주치지만 이제 곡을 더 재밌고 컨셉적으로 이 성우님이 하신 거 이 곡의 제목은 마주치지 마요 가사가 여자가 이별 내용에 대한 그 회상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거겠죠 왜 이렇게 수정을 했냐 제가 여기는 남자 보컬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자 보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 보컬이 벌스를 나와요 프리도 그대로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왜 이걸 했냐면 마주치지 마라는 제목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성우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겠다는 뜻이겠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남자에게 상황을 다시 보였어요 남자가 여자를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랩 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얘가 왜 나랑 이별을 하자 하는 건가 나랑 있으면서 얘가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끝내자 라는 건데 이 마지막 말을 못한 거죠 고마웠단 말을 그래서 각자의 상황이 대비되게 보컬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곡이 더 컨셉적으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본 프리 코러스를 벌스에서 이어서 들었을 때 다가기만 하다 가는 너를 따 그냥 구성적으로 여자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가지만 랩이 들어감으로써 다가기만 하다 떠나는 널 바라보며 마지막을 느끼네 마지막 한마디 고마웠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두 번 다시 원본은 여자의 스토리가 그대로 쭉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수정은 남자의 스토리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구성적으로 재밌어지죠 그래서 듣는 사람, 청자, 대중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곡이 훨씬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렴을 터뜨리는 방법 마찬가지로 이제 랩을 추가하면서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대비를 했다는 거죠 원본을 그대로 보면 보컬이 그대로 쭉 나오잖아요 원본에서 벌스는 여자 보컬이 멜로디를 불러요 프리코러스에서도 여자 보컬이 멜로디를 불러요 근데 후렴에서도 여자 보컬이 멜로디를 불러요 글로만 써도 되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수정 버전은 벌스를 여자 보컬이 멜로디를 불러요 근데 프리코러스는 남자 보컬이 랩을 부르죠 후렴에서 이제 그대로 여자 보컬이 멜로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남자 랩하던 남자 보컬도 멜로디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글로만 적어도 얘가 훨씬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구성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후렴을 더 터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프리코러스에서 후렴을 넘어가는 걸 들어보면 사운드의 차이도 있겠지만 보컬적으로 차이가 커요 그래서 원본이랑 그래서 피아노랑 보컬만 들어보면 가는 너를 따라 모두 이대로 지나가길 바래 두 번 다시 마주치지 마 이제
수정 보컬이 들어가면 떠나는 널 바라보며 마지막을 느끼네 마지막 한마디 고마웠단 말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두 번 다시 마주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데뷔가 되고 랩과 멜로디가 데뷔가 돼요 이렇게 듣게 되면 후렴이 더 터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면서 곡을 쓰시면 돼요